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나무꾼은 고구마 좀 캐려고 나왔거든요. 이제 뭐 비닐 긋고 순 자르고 비닐 긋고 뭐 여느 작업이나 똑같습니다. 이제 제가 이 고구마를 심고 나서 여기 산에서 끌고 온 부엽토를 많이 깔아줬잖아요. 이 비닐을 하고 들키니까 이 여기 위에 고구마가 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요. 이거 참 굵기도 적당하고 이런 거는 예쁘고 그렇네요. 여기 보세요. 이런 거는 작고. 예, 있고요. 제가 이 그 부엽토를 깔아준 거는요, 고구마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미네랄을 공급을 하면은 고구마가 좀 더 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깔아줬거든요. 사이 사이에 이 저 방초망을 깔아서 잡초도 얻게 하고, 여기는 부엽토 깔았고, 여기는 또 방초망 깔았고. 뭐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. 이 고구마가 고래 이 부엽도청에 든 알이 든 고구마입니다. 씨알은 좀 작고요. 드물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구마 상품성이 있는 것들도 하나씩은 있네요. 아, 이건 되게 깁니다. 그죠? 고구마 캐는 작업이 저 호미로 캐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칼키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이 칼키를요, 그 튼튼한 걸 구입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이게 약하면요 휘어지고 잘 안 되거든요. 고구마 작황은 썩 잘 된 거는 아니고요.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삶아서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이 제가 기대한 고구마 맛이 나올까?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. 고구마를 삶았습니다. 고구마를 삶았는데요. 이 고구마 색이 완전히 다르죠? 품종은 똑같은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인데 하나는 그 산에 심은 고구마고 하나는 밑에 그 논에 심은 고구마죠. 어느 게 더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굉장히 파근파근하고요. 이건 좀 뭐라고 할까요? 조금 그 무른 고구마 맛이 납니다. 이거는 무농약 고구마, 논에 심은 고구마입니다. 그 갈비를
긁어서 그물에다 넣었더니 고구마가 밤 고구마 맛 비슷하게 나옵니다. 이거는 산에 그냥 심은 고구마고요. 어느 게 맛이 좋은지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네요. 그런데 이 고구마가 토질에 따라서 이 재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달라진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